좋은 음악은 사람들이 귀에 들어서 울게 만드는 거. 나쁜 음악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뭐야 하고 시끄럽기만 하는 거. 물 좀 주소. 우리 집안이 저 음악가였어요. 할아버지도 바이올린 하시고 어머니도 그 49년도에 그저 유일한 피아니스트였어요. 피아노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음악 저절로 나오더라고요. 작곡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비틀스를 접하게 되고 이제 어우 저 친구들이 음대도 나오지도 않고 음악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아 마음을 이렇게 울게 만들 수 있냐. 밥 딜런, 뭐 레너드 코헨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인 이슈, 또 자기만의 그 고독 이런 것을 시적으로 보니까 내 마음을 또 움직이더라고요. 전부 다 야구한데 대중들이 아직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저 세상 가면은 그때 이해를 하겠죠. 왜냐하면 그 음악이라는 것은 라디오 플레이가 계속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보통 한 거기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정착하려면은 한 2만 2천 번을 들어야 돼요. 근데 2만 2천 번 라디오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.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왜냐하면 그 PD를 통해서 그 음악이 그 공중파를 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. 그래서 이제 안 알려진 거죠. 아고 말 해가 달다고 달아내고 뚫고 겨울을 기고 가져고 하나 먹고 지구나. 엄청 고독하고 엄청 가난하고 엄청 고통스러운 음악이 나옵니다. 기쁨에는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 재벌집 아들이면은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.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제발 하지 말라 하면 뭐야. 음악 해가지고 굶어 죽게 땅을 맞는데 내 혼자 굶어 죽으면 됐지 뭐. 근데 꼭 해야 되겠다면 많은 과거 대가들을 연구를 해보고 일단 모든 예술 행위는 카피를 해야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카피를 하고 따라 하다가 자기의 그 스타일이 생겨요. 자기 세상이 열려요. 만약 안 열리면 그냥 집에서 즐기기만 하고 빨리 나가서 정권에서나 일하든가 무슨 순두부집을 열든가 그게 나아요.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곡으로 만드는 거예요.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계속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지. 우리 인간 자체가 이중적이거든요. 태어날 때부터 이중적이고 굉장히 야만적이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종교라는 것, 사상이라는 것, 항상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니까 행복의 나라를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항상 노력해보는 거예요. 기타가 참 그 여자 다음으로 좋죠. 여자가 없을 때 기타를 잡아야지 뭐. 나무가 좋아요, 지금. 디자인이 아주 탁월하고,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, 뭐랄까요, 그 실험 정신이 강해요. 그래서 이 기타를 제가 탔겠습니다. 음악을 많이 들으세요. 그러고 화폐를 많이 내고 많이 CD도 많이 사세요. 그래서 제가 먹고 살고 양호를 키웁니다. 장막을
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. 창문을 열어라.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.